보면서 이번에도 좀 회의감이 들더라고요. 그렇죠. 야. 부러웠습니다. 나이도 저렇게 어린데 저 외모로 살면은 무슨 기분일지. 인생이 2회차를 한번 노려봐야겠습니다. 렉시는 전... 다이어트를 먼저 또. 아. 폭탄 선언 하겠습니다. 어, 어떤 선언? 저 이제 살 뺍니다. 어! 몇 킬로 감량하실 겁니까? 20킬로. 오! 여러분! 반갑습니다! 후니가 팀의 후니가! 토마스! 맨입니다. 저희가 오늘 NCT 드림의 라이딩으로 찾아왔습니다. 라이딩은 그 자전거 타는 거 아닙니까? NCT 드림은요, 저희가 저번에 NCT 그 영웅 127 영웅 봤지 않습니까? 아, 이소룡! 오. 기억나시죠? 아, 뿅! 그렇지. 맥시랑 비슷하다고 그때. 맞아요. 자기랑 동작이 비슷하다고 이상한 소리를 했었죠. 아 뾰! 그 NCT랑은 또 다릅니다. NCT 이번엔 드림이거든요. 무슨 차이냐? 제 주위에 NCT를 좋아하는 친구가 또 있습니다. 어?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말을 해주던데. 네. NCT 드림은요, 원래 청소년 팀이었습니다. 성인이 되면은 졸업을 하는 구조였어요. 근데 2020년 4월 14일을 기준으로 체제를 개편하면서 현재는 졸업제도가 폐지된 상태라고 합니다. 오. 이제 계속 이 팀으로 가는 거겠죠. 제가 듣기로는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이 멤버 그대로 간다고 들었는데. 제약이 바뀌었나? 뭐 그렇게 저는 들었어요. 대한민국이 4명이고 중국이 2명입니다. 오. 아무래도 NCT는 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그룹인데 NCT 드림이 인기가 또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. 나이가 전체적으로 좀 어린 친구들일 텐데 10대들도 있겠네요. 어떤 영상일지 또 기대가 되거든요. 예. 그 저번에 저희가 NCT 봤을 때 그런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. 이제는 세상이 NCT에 맞춰야 할 때 막 그런 이런 느낌이 응원 문구인 것 같아요. 이런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. 응원의 댓글이네요. NCT 영상에 팬분들이 아주 설명도 길게 해주시고 댓글이 좀 좋은 댓글이 많이 달리더라고요. 그래서 NCT를 사랑하는 마음이 팬층이 좀 텄네요. 그렇죠. 많이 느껴졌습니다. 사랑하는 팬들이 많아요. 이번 영상도 또 많은 분들이 댓글을 정성스럽게 달아주시지 않을까 살짝 기대를 해보면서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et it! 라이딩 나온 지는 일주일이 조금 넘었고요. 와, 확실히 어리네. 아, 노래는 저 좀 들어봤습니다. 아, 또 정신없네. 피어싱했네. 큐빗 붙인 것 같은데. 야, 머리 붙였네. 요즘 초등학생도 많이 붙이더라고요. 아. 야, 옷 진짜 화려하네. 야, 바이크도 화려하네.
순식간에 끝나버리네요. 와, 정신이 없네요. 지금 약간 장시간 운전하고 온 것 같습니다. 와, 영상이 너무 빨라가지고 못 따라가겠습니다. 그러니까요. 아, 이 속도감이 너무 있어가지고 이따가 본 뮤직비디오 중에 제일 빠른 것 같은데 눈을 어디에다 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옛날에 그 잡핑 기억나십니까? 잡핑 기억나죠. 이 공기 동거 잡핑 잡핑 그거 그 노래 느낌도 나는데 그것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. 훨씬 빠른 것 같아요. 아, 제가 달리는 느낌 아니에요? 진짜 달리는 느낌이다. 지금 진짜 저기 강원도 찍고 온 것 같아요. 진짜 어디 달려갔다 온 것 같아요. 약간 분노의 질주 느낌입니다. 그러니까요. 야. 이거 뭐 휴게소도 없어요. 그냥 뭐 숨 안 쉬고 계속 그냥 끝까지 보는 겁니다. 아재들이 따라가기에는 약간 역부족이지 않나. 좀 역부족이었습니다. 네. 연습을 좀 보는 빠른 영상 보는 연습을 앞으로 유튜브를 1.2배속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전 자기 전에 오늘 눈 운동하고 자려고요. 보면서 이번에도 좀 회의감이 들더라고요. 그렇죠. 야. 부러웠습니다. 나이도 저렇게 어린데 저 외모로 살면은 무슨 기분일지 인생이 2회차를 한번 노려봐야겠습니다. 렉시는 전... 다이어트를 먼저 또 아 폭탄 선언 하겠습니다. 어? 폭탄 선언? 저 이제 살 뺍니다. 와! 몇 킬로 감량하실 겁니까? 20킬로. 오! 세 달 동안 세 달에 20킬로 뺀다고? 세 달에 20킬로. 와. 와 갑자기 NCT 드림 라이딩 영상에서 폭탄 선언을 하셨네요. 그렇죠. 야, 이 달리는 거 보고 같이 달려야겠어. 달리려고. 야, 이거 야. 뭐 여러 사람 살리네요. 신의 멤버를 노리는 건 아닐지. 야. 졸업 제도도 폐지된 마당에. 그렇죠. 나이도 그렇죠. 찼지만 제가 뭐 복학생 들어간다고 뭘 안 했습니까? 그렇죠. 라이딩 하면 또 머리 많이 빠질 건데. 그러면 두 번 써야지. 맥시는 본명강 나가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본명강 가능성 있죠. 뭔 소리고 대체 밑도 끝도 없이 살짝 살렸어 뭔데 이거 NCT 드림 라이딩 아 정신없었지만 아주 잘 봤습니다. 계속 정신없다는 말만 하게 되네요. 아 근데 보고 난 정신을 정신 힘듭니다. 제일 정신 못 차리시는 것 같은데요. 저는 다 봤습니다. 약간 멀미 나는 느낌. 안전벨트를 멀미가 뭡니까 안전벨트를 꽉 조여매고 봐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영상이었습니다. 아주 속도감 있는 뮤비가 아니었나. 속도감 몰입감 아주 멋있었습니다. 분노의 질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. 분노의 질주였죠. 뭐 트로트만 보실 겁니까? 이런 것도 딱 빠른 것도 보고 해야죠.